지금 세 골 네 개의 도움이니까요. 네. 이지솔. 오, 김미세요. 자, 낮게 붙입니다. 마무리 졌습니다. 골대요. 역시 알렉산드로. 이 알렉산드로가요. 이 대전을 만나면 펄펄 날라요. 지난 예. 6월에 맞다 그랬던 헤트트릭. 오늘은 또 선취골. 그렇습니다. 태우수 예. 선수의 저 판단. 그러니까 저기서 커팅 당하니까 결과적으로 수비 방어력이 떨어졌고요. 네. 또 마테우스 선수가 측면 쪽에서 볼의 속도를 아주 잘 맞춰줬어요. 맞습니다. 저 속도가 떨어졌으면 커팅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아주 합작이 대단히 좋은 이 합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전의 큰 실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마테우스가 아산이 끌려 이제 가게 되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지금. 먼저 한 골 넣고 지금 아산이 저렇게 수비 쪽으로 굳히기 시작하면서 카운터를 노려보면 이거 자 길게 하는데 그렇죠. 돌고 놓고 이거 자, 자 이거. 돌면서 원기죠. 아, 들어갑니다. 이야 아, 멋진 득점입니다. 원기죠. 그렇습니다. 뚫었어요. 네. 상대 수비를. 자 지금은 사실 좁은 공간이었고 상대 수비가 아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가 틀려지겠죠. 헤딩 떨고 헤더 잘 넣고 저 보세요. 아주 밀집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아주 침착하게 잘 처리했네요. 자, 원기종의 왼발 마무리. 자, 이렇게 스코어 1대 1이 되면서 대전이 원정 경기에서 2경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 입장에서 참 다행입니다. 자, 세컨 볼. 일단 오버헤드 처리. 다시 한번 박스 안쪽이에요. 일단은 측면으로 걷어냅니다. 저? 자, 지금은 프리킥이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선언됐어요. 바깥쪽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경합할 때 와, 이 각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좀 예, 묘하네요. 예. 한 골밖에 없어요. 예. 자, 김동준 골키퍼가 이거 페널티킥 잘 잡아요. 이거 갑니다. 마테우스 아~ 성공시키면서 완전히, 다시 앞서나가네요. 완전히 속았네요. 예. 네. 표정이 정말 한결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마테우스입니다. 뭐예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테우스 선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한다면 13경기밖에는 소화를 못했어요. 네. 너무 아쉽단 말이죠. 예, 예. 네. 이 결과물을 냈단 말이에요. 세트피스 괜찮아요. 중간 마사지. 그렇습니다. 워낙 킥 능력이 좋은 네. 키커들도 있고. 아, 그 정면 돌아서면서 자 마사요.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마사. 마사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그렇죠. 데이터가 오늘 이 마사 선수의 슈팅 결국 다섯 번째인데 예. 예, 골에 성공을 시킵니다. 야, 마사의 진짜 엄청난 단독 드림 돌파.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 골이네요. 종합운동장 이 마사에게는 원정 경기장이 마사 때문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저기를 세 명을 뚫고 들어가서요. 야. 지금 박항은 골키퍼까지 제끼고 완전히 골문은 열려 있어요. 예. 와우. 예. 정말 엄청난. 자, 연식 잡고 있어요. 역전입니다. 아, 이게 지금 소나기 골이 나옵니다. 예. 3대2. 아, 예. 순식간에 두 골 기록하는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이 대전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예. 후반전에 완전히 반전을 시키네요. 예. 예. 지금도 수비가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안쪽으로 꺾는 동작에 지금 유준수 선수가 저기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무너지니까 각이 나왔고 왼발 인프론트로 감아서 지금 파워포 쪽으로 아주 교과서처럼 쳐놓았어요. 예. 자, 길게 갑니다. 가슴으로 떨고 놓고 김종국의 패스 다리 사이로 연결됐습니다. 홍현승 컵백 아~ 자 마테우스 오~ 이대로 멀티골 예. 끝날 것 같지 않다니까요. 네, 와, 3대3. 이거 정말 이번 시즌에 정말 가장 또 이거 박진감 넘친 경기를 보여주는데. 아, 재밌는 경기입니다. 3대4. 그렇죠. 예. 정말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네. 아산 팬들에게는요. 예. 아, 그 전에 이은범 선수가 다리 사이로 넘겨주는 패스 너무 좋았고 마테우스의 슈팅. 3대3.
파투 강하게 주고요. 바요. 자, 파투예요. 다시 자, 이거... 파투. 에이. 자, 먼 거리 오~ 때립니다. 오! 꽂혔어요. 4대 3. 이야. 아, 이게, 정말 이게, 멋진 득점. 이야. 박진섭이 없어도 예. 이문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와, 이게 오늘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골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투 선수의 슈팅 위에 흘러나온 볼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와, 이게 정말 잘 때렸어요, 예. 이문수. 미사일이 그냥 낮은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예. 와. 아, 이거는... 근데요. 잠깐만요. 예, 예, 예. 이거 지금 잠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예. 일단 안산의 빠른 공격 한 번을 막아냈던 정남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라갔고요. 수비가 버텨냅니다. 두아르테.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수비는 한 명. 두아르테. 두아르테! 골! 주인공은 두아르테! 스코어 1대 0입니다. 모처럼 두아르테 선수가 왼발로 자유롭게 치고 들어가면서 개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게 행운까지 더해지면서 선제골로 연결됐습니다. 두아르테가 수비와의 1대1 대결을 통해서 뚫어냈었고요. 예. 지금 경남 선수 두 명을 맞으면서 방향이 굴절된 것 같은데요. 아, 백성동과 김명준 선수죠. 예. 그 와중에도 손정현 선수가 팔을 뻗어서 어떻게든 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경남이 역습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자, 임재혁이 또... 붙었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왼쪽 모서리 부근 맞고 굴절되면서 나갑니다. 안산도 한 방 한 방이 매섭습니다. 네. 지금 페널티킥이죠? 예. 그럼 지금 나가는 공을 맞을 때 예. 손을 썼다는 얘긴데요. 김주환 선수인데요. 몸을 맞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 팔에 맞았다. 아, 오른팔이군요. 지금 골을 기록했던 선수는 안산의 김윤도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상민이 골을 얹어 놓을 수 있을까요?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아. 점수는 2대요. 지금은 과감하게 가운데 그것도 낮게 깔린 볼로 코스를 선택했던 이상민 선수였는데 네. 마음 급한 경남의 홈에서 안산이 오히려 점점 더 멀리 발목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뛰는 거 보면은 뛰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자, 뒤축 공간. 자, 떨어지는 위치 잡아놓고 한 번에 크로스! 왼발! 들어갑니다! 골! 김천 3부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이거는 말이죠. 물론 조기성 선수의 득점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그 예측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죠. 자 등지는 상황에서 이걸 곧바로 터닝 크로스. 자 가볍게 밀어놓고 있는 김천이 첫 번째 득점이 나왔는데 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크로스가 아, 첫 번의 빌미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 쪽에 한 번에 넘어왔던 것을 다른 선수들이 메워줘야 되는데 오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FC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왼발 프리킥 낮게 갑니다. 발로텔리 흘려주고 잘했죠. 발로텔리 들어간다. 발로텔리 11호 골 1대0을 앞서가는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전남의 에이스 발로텔리고요. 자 리바운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좋았고요. 네. 떨어지는 볼이 발로텔리 선수 움직이는 동선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얹혔죠. 선수 골키퍼도 아예 지금 안병준 선수 발에 맞으면서 네. 말로텔리 선수에게 연결이 됐군요. 야 이거 안 놓치는데요. 아, 야. 네, 왼발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무주공산이었고요. 그렇죠. 제대로 얹혔죠. 부산으로서는 불운이었고 네.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았던 발로텔리. 야 초반에 빠른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남인데 자 지금도 제공권에 정확하게 킥이 전달이 되면 장성재 선수도 오늘 킥 괜찮아요. 자 골라인 쪽으로 붙일 모양인데요. 붙여줬는데요! 들어갔어! 골이야 골! 이야 장성재입니다! 이종호입니까? 이종호 선수가 내려갔다는 게 이종호 선수인데 세계 연속 골이에요. 없잖아요. 보시죠. 야 지금 아 이종호 선수네요. 일단은 골키퍼 안주순 선수가 이게 통과시킨 것이 잘못됐고 종이 호랑이 머리에 살짝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요. 종이 호랑이 이종호 아니죠? 강양론이 이종호입니다. 네.
황태현 쪽입니다. 또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이랜드입니다. 황태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쏴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레안드로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정민 골키퍼가 못 막죠 이거는. 네. 네. 자, 레안드로의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참 골 내기 힘들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잘 막았어요. 잔인호 선수의 슈팅을 막았는데 이게 세컨 볼이 네. 레안드로 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놓칠 수가 없죠. 근데 그 전에 황태현 선수가 크로스를 할 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네. 황태현 선수가 별로 방해를 받지 않고 크로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네. 자, 예리하지 못한 세트피스를 여태까지 보여줬던 안양 이번에는 어떨까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흘러나온 볼 자, 주현이 반대쪽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안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국 세트피스에 의해서 골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미치긴 했거든요. 다시 보죠. 볼까요? 여기서 뒤로 흘렀을 때 이게 컸네요. 주현 선수 예, 이 플레이가 컸습니다. 네. 어쨌든 자, 지금은 자, 이제 옵사이드 여부를 판단을 네. 할 겁니다. 아, 골입니다. 골. 네. 네. 결과가 나왔어요.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계속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서울랜드 선수들이. 네. 자, 또 공을 잡아내죠. 왼쪽으로 깔아줬습니다. 김경중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타무라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그게 유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여기서 처리가 완벽하지 못했고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네, 굴절되면서 타무라의 슈팅이 들어갑니다. 자, 타무라 선수가 올 시즌 2호 골인데 네. 아주 귀중한 역전골이 됐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